사이코메트리, 이름은 Y라고 합니다. 물건에 손을 대면 과거를 볼 수 있다는 Y. 그로부터 1년 뒤 Y를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. 지하 친구 말했다. Y다. Y! 누구지? 저요, 저. EPD. EPD? 저 빵중국에 사람이 쪼다 EPD라고요. EPD? 왜 날 구해주지 않았지? 마이,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요? 악랄한 방송국 인간, 날 구해준다더니 책임 안 지고 도망갔지. 장갑이 왜 이렇게 작아졌죠? 더 강화됐어, 보안 등급 때문에. 그때 외부로 이탈한 뒤로 원래 라지 장갑이었다가 쉽게 벗을 수 없는 미디움 장갑을 줬지. 테리가 왔나? 테리가 오면 꼭 얘기를 해줘. 뭐라고요? 테리가 왔다고. 나는 나는 그 뒤로 날짜도 기억할 수 없어. 왜? 계속 여기에 갇혀 있었지. 정부 특수조직 2조 3항, 이탈한 자에게는 절대 밖을 못 보게 하라. 2조 3항 다시 얘기해봐요. 그쪽이랑 더 이상 할 얘기 없어. 어우, 변했어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Y,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난 맨손으로 어떤 물건에 손만 대면 그 물건의 과거를 알아낼 수 있는 사이코메트리, 이름은 Y라고 합니다. 지금 현재 정부에 소속돼서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를 관장하고 있습니다. 그 장갑 벗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나요? 벗어도 되지만 혹시 테리가 오나? 테리는 대체 어떤 사람이죠? 악랄하고. 테리를 봤나?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. 테리가 오면 꼭 얘기해줘. 능력을 보여줘, Y. 여기는 대체 밥이 뭐 왜 이렇게 살쪘지? 손이 발가락 같아. 손이 발가락 같아! 악수 한 번. 이름 이청. 88년 4월 29일 생일. 맞아. 어머니에게 사랑은 받지만 어머니는 널 사랑하지 않고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해. 더 무거워졌어. 인기가 많아졌네. 그때보다 훨씬 더. 그렇지만 행복하진 않아. 왜? 활력이 없으니까. 활력? 그 활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. 넌 아침에 느끼겠지. 그만해. 넌 일어났지만. 그만해. 일어나지 않은 너. 그만해! 앉아서 얘기하시죠. 야, 오늘 아침에는 한 번. 그만해! 대체 정부에 의해서 일을 한다는데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죠? 특별히 오늘만 얘기해주지. 많은 큰 사건들을 해결했지만 얼마 전 마포구에서 있었던 택시 타취 사건. 예? 택시 뭐요? 타취 사건. 원래 택시 사건이라고 하지 않나요? 난 잘 몰라.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지. 얼마 전 이대 방향에서 홍대로 이동한 택시에 남자 두 명이 탑승했다. 홍대 9번 출구 앞에서 그들은 돈을 내지 않고 튀었지. 그 사건이 내게 들어와서 나는 그 택시를 찾아갔고 시트에 손을 댄 순간 방구 냄새를 맡았다. 색받침이 심함! 색받침이 심함! 아이! 물 좀 먹고 해요. 옆에 있는 아이스. 아이스? 왼쪽은 삼다수. 왼쪽은 삼다수. 원 플러스 원 행사가 백산수 딱! 가셔요. 이제 그만 찍어. 이 카메라로 최근에 개그맨 광범위 찍었나? 인지도가 없는데 자기 자꾸 연예인이라고 우기는 꼴이 아주 꼴보기 하시고. 진청은 세탁할 때 주의하시오. 물빨래를 하시오. 그만해! 괜찮아요, 아이? 혹시 테리가 왔나? 테리? 테리는 뭐죠? 테리가 온 것 같다. 어디? 혹시 테리가 오면 꼭 얘기해줘. 아니, 씨발, 테리가 대체 누구냐고! 예전 같지 않아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? 왜 그래요? 어이! 어이! 어이, 대체! 아! 아니 무슨 일이야? 와이! 따라오게!
변기에다가는 컵라면 내리지만 변기가 힘들어요. 아유, 왜 그래? 손 씻고 만졌어야지. 깨끗 씻을. 아리송보 대사이 이탁조가 누구지? 단지 과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유튜브에 정보까지 할 수 있다니. 와이 특수전급이다. 작년에 입었었던 그 회색 티와 1+1 행사로선 핑크색. 작년의 기억까지. 너무 살쪘어. 아니다, 장갑이 잘하는 건 같아. 그래, 이거였어. 혹시 테리가 왔나? 나 더 이상 정부의 일을 못 볼 것 같아. 씨발, 뭐가 이렇게 허술해. 어디 가요! 좀 비켜주세요! 올라가는 게 먼저죠. 내려가는 게 먼저예요. 올라가는 게 씨발 뭐라는 거. 이 개새끼야, 내가 먼저 너 예리방통해, 이 개새끼야. 와이, 제발. 난 세상으로 나갈 거야. 와이, 잠깐! 누구 따라와. 왜 자꾸 따라와? 가만 있어! 뭐야? 대체 무슨 거? 우기의 과거까지? 난 세상으로 나간다. 아니, 제발. 와이. 세상을 향해 두 번째 발걸음을 뗀 Y, 그리고 Y를 조여오는 정부의 검은 그림자, 그 실체가 곧 공개됩니다.